부담을 전혀 주지 않아요. 샌드백은 어제 여자를 만나러 나간다며 갑자기 방종을 한 뒤 28시간 만에 나타났다 뭐 했을까나? 뭔 개소리야!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여자를 만난 애가 여자가 어딨어. 아 여자가 어딨어 여자가. 어? 저거 있어. 그리고 아니 내가 오늘 출근했잖아 나. 어? 아니 오늘 출근했잖아 그리고. 당연히 출근하고선 일을 했죠. 뭘 할 게 뭐 있어. 아니 출근을 했지 출근을. 어 출근했지. 용암마을 가서? 아 어제 저녁 6시에 갑자기 호스팅하고 나가던데 출근하셔서? 아 그러셨어요. 아니 어제 아니 어제 바로 출근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 바로 출근했다는 게 아니라 어제는 어? 내가 좀 어? 비즈니스 어 중요한 그 미팅 내가 그 뭐야 방송 종료하고도 노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다 그 어떤 어 영업에 대한 그런 생각과 영업에 대한 그런 관점 그런 거를 이제 토대로 자신만의 어 그런 계획 생활 계획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짜다 보니까 아 오늘은 이쯤에서 방송을 끄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끈 거죠. 아 양마 어떻게 맨날 방송만 하냐. 나도 여자 만나고 장가 가고 싶다. 뭐 어 맞는 말이긴 한데 아 그래도 저는 어 그래도 어 저는 어 그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거라기보다는 솔까 어제 아린양 전화 받고 나간 거 팩트 아님? 아니 아린이는 맨날 전화가 오는 친구예요. 뭘 그걸 받았다고 나가요. 피곤해 죽겠구만. 아 피곤해. 나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야. 어? 뭘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뛰쳐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팩트는 덤프트럭 아린이랑 전화를 끊은 뒤 똥마려 온 강아지처럼 5분간 안절부절하다가 갑자기 호스팅 후 방종하고 이제 나타났다. 아니 난 잠 안 자냐? 아니 난 잠 안 자? 잠 안 자냐고. 나만의 그 볼일을 보고 개인적인 일을 보고 어 잠 자고 출근하고 와서 지금 킨 거 아니야 퇴근하고. 어? 아 그래. 아 그래. 영화 봤다. 영화 봤다. 아 그래. 영화 봤다. 어 봤어. 왜? 어 봤다. 봤다 어쩔래? 뭐 봤어? 왜? 어쩔래? 어 뭐 어쩌라고? 뭐? 어? 뭐 어쩌라고? 뭐 왜? 어? 아 봤다 그래. 왜? 뭐? 뭐 어쩌라고? 뭐? 저는 일본 갈 때도 4박 5일 내내 이것만 입을 거예요. 근데 어제 영화 보고 집에 왔다면 분명 수말하고 방송 켰을 인간인데. 아 그렇게 생각할게. 야, 이 또라... 아니, 어제 영화가 끝나고 영화가 끝나고 시간이 새벽이야. 어? 새벽. 그리고 나는 다음날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방송을 켜, 이 미친 인간아. 어? 아니, 나는 영화를 보고선 보니까 어? 밤이 늦었어. 늦었는데 난 내일 출근해야 돼. 근데 무슨 어? 방송을 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누가 뭐래? 왜 그래 더 이상하게? 완벽하게 해석 안 하면 네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완벽하게 어 해석을 어? 안 하면은 네가 계속 어 짜! 꼬투리 자꾸 들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팩트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아침 9시 30분 출근 사이 행적이 묘연하다. 아린님 전화 받고 나갔다 이거 막잖아. 아니 잠깐만요. 무슨 개 아, 무슨 개소리야.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아침 9시 30...
나 어제 그 뭐야 8시에 종료했거든. 8시? 어? 8시에 종료했거든. 6시 아니거든. 아침 9시 40분 출근 사이 행적이 뭘 묘연에 잠 자빠 잤겠지. 어? 자빠 잤겠지. 뭘 행적이 묘연해. 자빠 잤겠지 뭐. 어? 자지. 아, 집에서 잤어. 집에서 당연히 집에서 잤죠. 아, 당연히 집에서 잤지. 아린이랑 안 사겨요, 이 미친 인간들아. 안 사겨.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사겨. 그리고 나는 집에 와서 잤지, 당연히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응? 아니, 출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집에서 자지. 자기 데가 어딨어, 이 양반들아. 뭔 가정문이야, 이걸 확 그냥. 가정문은, 씨.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왔다고, 내가 우리 집에 왔다고요, 이 양반들아. 어? 아유, 이 양반들, 진짜. 미치겠구먼. 아니, 나도 여친 만들고 싶어. 솔직히 만들고 싶은데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있어야 뭐 만들든 하지. 저는 여러분들이랑 방송만 하다 보니까 여자 만들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여자 만들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이랑 놀아야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여자랑 노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여친을 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1월 20일 아린이 만나러 가서 행방불명 연대기 추가요. 야! 내가 말했잖아! 8시에 해가 종료해가지고 영화 보고 바로 늦었으니까 난 집에 오고 아린이 집으로 가고, 어? 그 다음에 자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지금 방송 킨 거라고. 이게 왜 연대기야? Shut the fucking what the fuck야? 어? 뭐야? 오빠, 왜? 왜 나랑 영화 보지도 않았는데 왜 나랑 영화 봤다 그래?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어떤 연애랑 봤어? 솔직하게 말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어떤 여자랑 봤냐고. 아, 어떤 좀 못생긴 여자랑 봤어. 못생긴 여자랑 봤어? 근데 그걸 왜 나랑 봤다 하냐고. 네가 못생겼으니까. 내가 못생겨서? 알았어. 그래. 준다고 소리하고 앉아있어. 258신 바 하차 151쿠 284 대중도계 중생 헌터 코카인학 취남효자 피규어 애욕적 느낌 208호생 수통 훼손 전단지 버림 귀향감 상상연애 지갑차 질박이 출신 5만원의 겨털만원의 치약대로 변세녹 살필름한층 김구갱멸 시여자한테도 그 1월 20일 여자랑 행정요 연길 디가슴만짐. 씨바 몇 줄이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1월 20일 여자랑 행정 묘연, 이씨. 이거 아니라고! 즉. 이거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8시에 방송을 꺼서, 어? 10시 영화를 봤어. 1시에 끝나가지고 집에 와서 잠을 잤어! 그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어!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방송 켰어! 뭐! 왜! 뭐! 알리바이가 확실하잖아. 알리바이가 확실하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연대기만 써 있어. 알리바이 입증한 듯 그냥 이렇게 가는 걸로. 와, 이걸 어떻게? 야, 씨.
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 아, 돌아버리겠다, 짭다피. 와. 홀리 쉣. 와, 씨. 나는 이제 방송을 종료하고. 오늘은 그거 밖에 안 나감. 잘 거거든? 지금 이 시간에 어딜 나가? 자야지. 뭐, 나간다면은 뭐, 야식 좀 잠깐 먹으러 갈 수도 있겠지, 뭐. 아사 끄고 해장국. 삼식이. 잘 알겠음, 화이팅. 여기 우리 집 앞에도 있어. 우리 집 앞에도 맛있는 데 있어, 맛있는 데. 어? 우리 집 앞에도 삼식이보다 더 맛있는 데 있어. 우리 집 앞에 그 차 타고 나가면 있다고. 어? 무슨 삼식이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어? 삼식이 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찢어죽일 수 있을까. 마침 저번에 탈주했던 시간이랑 비슷하네. 새벽 2시 언저리 화이팅. 아, 씨발, 야식 얘기 괜히 했다. 이걸로 또, 이걸로 내가 여기서 또 방종하면은, 연대기에 또, 어? 개소리가 늘어날 텐데. 와, 저 사람 미치게 하네, 쟤. 와.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완전 갇혔다, 씨. 야, 이거 완전 갇혔다, 갇혔어. 야! 야식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그냥 잘 거야, 안 먹어. 어. 안 먹어. 여튼 나 안 먹어. 나 어차피 관리해야 되니까, 안 먹어도 돼.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 카메라가 꺼진 뒤에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화이팅. 나 저 화이팅이란 소리가 너무 거슬려. 저 화이팅이란 소리가 너무 거슬려.